안녕하십니까. 그린 라이프 센스입니다. 오늘은 5월 1일부터 5월 3일까지 핀 저희 집에 핀 꽃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지금 이 꽃은 그 큰 꽃 의아리인데요. 흰색으로 꽃이 매우 큽니다. 그래서 큰 꽃 의아리라고 하고요. 봄과 가을에 뿌리를 햇빛에 말려 직풍제, 이뇨제, 뭐 통경제로 서고요. 뿌리는 진통, 류머티즘 등에 사용합니다. 지금 얘는 클레마티스인데요. 어제도 올렸었거든요. 근데 지금 색깔이 이렇게 안 됐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변했어요. 피었어. 요것도 내일 되면 요렇게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막 지금쯤은 꽃이 금방금방 변합니다. 색상도 그러고 꽃이 피면 클레마티스인데 구입한 지 한 8, 9년 됐어요. 그래서 이름을 모르겠어요. 요거는 인디안 앵초이고요. 얘도 오래됐는데 많이 번식은 못하고 지금 한 10포기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꽃이 핀 것도 있고 안 핀 것도 있고 다른 데 좀 옮겨 두었습니다. 또 여기는 노지인데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. 화분에 키우면 죽을까봐. 그래도 추운데도 잘 견디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. 작년에 화분에 옮겨 놓은 게 안 죽은 거 보니까 올라왔더라고요. 그래서 추위에 강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. 원래는 추워서 많이 죽었거든요, 꽃들이. 얘는 줄기 장구채인데 정식하기도 좋고요. 삽목으로도 잘 되고요. 그리고 이제 이렇게 늘어져서 좀 높은 화분에 키워서 이렇게 늘어뜨리면 자태가 좀 나온다고 할까요? 그렇습니다. 이런 모습이고요. 꽃 모양은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담아 보았습니다. 이렇게. 얘는 스노우 썸머라는 꽃인데요. 얘도 월동이 되고 모아서 심으면 더욱 그 분위기가 나오고요. 얘도 좀 높은 데 심어서 늘어지면 더 분위기가 나옵니다. 이렇게 얘는 그 위로 꽃이 솟지만 그 높은 데 심으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자태가 또 있어요. 그렇고요. 지금 이런 화분에도 여러 가지 심어 봤습니다. 점은 아이리스인데요. 이거는 한 내일쯤이면 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저먼 아이리스 올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차가 플록스입니다. 얘도 겨울을 잘 견디고요. 번식력도 강한 편입니다. 꽃이 한꺼번에 피는 그런 성질이 좀 있어서 한꺼번에 피면 매우 아름답습니다. 그리고 지금 얘는 그 소래풀인데요.
소래풀을 제가 올 작년부터 처음 키웠는데 색상이 이렇게 흰색이 있어요. 그래서 흰색이 좀 귀한 편이라서 제가 요것만 담았는데 요 앞전에 그 소래풀 나물도 하고 뭐 약으로도 쓰고 이래서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.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. 이렇게 흰색 꽃이 참 오래 피는 것 같아요. 제일 먼저 핀 꽃이 아직 피고. 예, 또 장구채가 나타났네요. 줄기 장구채. 이런 그 약간 그 진풍농이고요. 얘는 또 스노우스무가 또 나타났고요. 얘는 그 담장 가에서 밖에서 찍은 거예요. 그 사진 담기가 긴 화분인데 이거는 옮기지도 못하고 이래서 가에다가 심어놨어. 철창 가에서 찍어야 돼요. 그래서 이렇게 담아본 거고요. 많이 모아 심으면 정말 이쁩니다. 또 높은 데서 심어두면 내려오면서 또 이렇게 머리가 위로 올라오죠. 얘는 클레마티스인데 요런 희한하게 요렇게 생겼어요. 지금 색상은 이런데 이게 지금 첫 개화예요. 그러니까 처음 몽울이 져 있다가 이제 벌어진 건데 하루 만에 어제까지는 요런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바로 요런 색이 되더라고요. 요거는 이제 내일 되면 이런 색으로 될 거예요. 이렇게. 이런 식으로. 높아서, 아치에 있어가지고 높아서 못 올라가서 그 카메라를 위에 대고 이렇게 올려서 했는데 너무 높으니까 그렇고요. 요에는 메발톱인데 이렇게 미색이에요. 이런 거참 특이한 색깔인 것 같아요. 메발이 원래 노란색이었는데 이렇게 미색으로 나왔네요. 이렇게. 그리고 이제 클레마티스도 얘도 이제 피기 시작한 거고요. 어제까지만 해도 안 폈는데 오늘 폈네요. 참 그게 하루 만에 이렇게 막 달라집니다. 모습들이 전부 다. 그리고 얘는 장구채인지 장구채로 알고 있는데 얘 이름을 모르겠어요. 이건 좀 알아갖고 제가 그 내용면에다가 다시 올려둘게요. 이 꽃이 참 내가 예뻐하는 꽃인데 얘 모아 심으면 너무 이뻐요.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면서. 꽃 모양은 이렇게 볼품없는 것 같아도 같이 모아 심어두면 전체적으로 모습들이 예쁩니다. 그리고 얘는 해당화 얘는 초봄에 잎을 나물로도 쓰는데 자세히 보면요 가시가 매우 많습니다. 근데 초봄에는 가시가 나와도 부드러워요. 그래서 나물로 활용할 수 있고요. 해당화 열매에서 추출하는 폴리페놀 성분은 대사증후군, 즉 고혈압, 복부 비만, 당뇨, 뇌졸중, 심근경색 등 각종 성인병이 한 사람에게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. 그런 것을 억제시키는 의약품을 만들기도 합니다. 그리고 지금 얘는 약초 촬영 가서 담은 영상인데요. 갈키 나물입니다. 지금 이맘때 꽃 개화가 한창이죠. 꽃이 이런 모습이고요. 아름답습니다. 매우 아름답습니다. 얘는 또 메발이고요. 메발톱. 이런 모습입니다. 뒤에 귀가 이렇게
쏟았죠. 뿔난 것처럼 여러 모습이 있고요. 메바리는 여러 종류가 많은데, 예쁜 게 많은데, 그리고 지금 원종 튤립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핀 것 같아요. 하단이 좁아서 제가 2층으로 만들었는데 얘는 아래층에 있어요. 2층에 있는 거는 주로 화분이고 큰 화분도 많이 있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 햇빛 못 볼까봐 가에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있고, 얘는 메바리가 또 이런 모습이고요. 쪼글쪼글한 것 같은 장미 같기도 하고 차가블록스하고 클레마티스가 이번 게시물에서는 하이라이트 같고요. 그 다음에 스노우스무도 예쁜 것 같고, 하여튼 뭐 다 이쁘지만 그리고 올해는 튤립 수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예쁜 게 없어서 제가 구입을 포기했는데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겠죠. 지금까지 그린라이프 센스였습니다. 더 좋은 정보 알림으로 다가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